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 김해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 한강기라고 합니다. 오늘 스웨덴 스톡홀름 구시가지 시내 투어 중인데, 여기 지금 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리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촬영을 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 유동인구가 꽤 많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이 거리가 좀 인기 있는 거리라 해가지고 이 구시가지 중에서 여기 유동인구가 많이 돌아다닙니다. 그래서 지금 일대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지금 제 뒤편에 많은 외국인들이 다니죠. 그리고 지금 제가 서가 있는 요 일대가 그 유동인구가 좀 많다 해가지고 지금 찍어봅니다.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라고 합니다, 여기가. 그래서 제가 여기 방탄소년단이 여기 요 거리를 지나갔답니다. 그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방탄소년단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여기 한국 관광객들 있잖아요. 모시고 온답니다. 제가 요 일대 모습이 어떤지 지금 360도 해가지고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모습입니다.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인데 제가 쫙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방탄소년단이 왔다 해가지고 이 거리가 유명해졌답니다.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여기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동영상도 찍고 그래서 지금 이 거리가 유명해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데리고 온답니다. 여기 이제 많은 이렇게 많은 집들이 좀 특이한 집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요 거리가 아마 인기가 있지 않나. 그래서 상점도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쇼핑하러 많이 오는 그런 거리 가서 보면은 저 뒤쪽에 계속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죠. 그래서 요 거리가 좀 번화가 그러니까 유동인구 많은 그런 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